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배우락 가스기능장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목차에 보면 첫 번째로 감옥, 그 다음 두 번째로 검증 방법, 세 번째로 출제 유형, 네 번째로 학습 방법,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학습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이와 같은 순서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옥 같은 경우에는 가스 제조 설비의 취급, 가스 제조 설비의 유지 관리, 가스 안전 관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1차 시험에서 공업 경영과 그죠? 1차 시험에서 공업 경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2차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와 같은 가스 제조 설비의 취급, 가스 제조 설비의 유지 관리, 가스 안전 관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가스 실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증 방법이 됩니다. 검증 방법. 검증 방법은 우리가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합형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 첫 번째로 보면 필답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작업형이 있다. 필답형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작업형이다라고 하면, 이 작업형은 우리가 뭐 어떠한 형태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가? 동영상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작업형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업형, 필답형은 1시간 30분 정도, 그 다음에 작업형 시험도 1시간 30분 정도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출제 유형이 됩니다. 출제 유형. 필답형은 주관식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형 같은 경우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시청한 후에 단답형의 형태로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답형에 주관식 단답형으로 시험을 치고 있다고 하면 작업형 시험도 영상을 보여주고 그 영상을 보고 시험지에다가 주관식으로 표기를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답형이나 작업형이나 시험 치는 형태는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제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출제 기준을 바탕으로, 그죠? 출제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문제 정리 미풀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스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보통 우리가 동영상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법규에 해당이 되는 가스 안전관리, 과가스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LPG, 그 다음 LPG에 관련되어 있는 법, 그 다음 도시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법, 여기에서는 우리가 동영상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작업형 시험에서, 뭡니까? 필답형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죠? 필답형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작업형 단원별 예상 문제 정리해서 풀이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해놨습니다. 기출 문제. 기출 문제도 우리가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놓았다.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자꾸 반복 학습을 하셔가지고 눈에 익혀두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꼭 2차 시험으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뭡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실기 시험, 시험에 임박할 때까지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럼,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위험물 기능장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죠.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작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배우락 합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죠? 암기 방법으로, 암기 방법의 활용으로 암기를 해라. 그죠? 암기 방법의 활용으로 암기를 해라. 예, 그 다음, 예, 이 암기 방법으로 활용을, 암기 방법의 활용으로 암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가스 같은 경우에 그 종류가 예, 무한대, 그죠? 예, 뭡니까? 수천 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 것들로만 교재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 가스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께서 압축가스라든지 액화가스라든지 용액가스라든지 가연성가스라든지 불연성가스라든지 그죠? 독성가스라든지 비독성가스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도표, 그죠? 표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암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반복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영상을 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가스 기능장애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께서 개념을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상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 다음에 상시한 기출문제 해설, 알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암기가 되어 있는 문제는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이를 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인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지워가면서 꼬표 처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세 번 정도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알고 있는 문제 꼬표, 두 번째로 볼 때 또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꼬표. 그 다음 세 번째 볼 때 또 알고 있는 문제는 꼬표 처리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꼬표가 되어 있지 않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되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만 여러분께서 먼저 익혀두셔야 되겠죠. 이 별표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소홀히 하시게 되면 실기시험에서 대단히 우리가 난관에 취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스 기능장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패스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실정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는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길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쉽게 우리가 패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암기법을 제시를 해놓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풀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수학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기능장 실기시험은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시험 문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가스기능장이다라고 하면 제일 위에 상위의 자격증이 가스기술사가 있습니다. 가스기술사 바로 밑에 자격증이 가스기능장이 되는 것이죠. 그 밑에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상위 자격증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락 가스기능장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배우락 가스기능장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요. 본 강의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